한국에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또 중국 대사를 우리 정부가 초치 항의를 하자요. 중국 정부도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맞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중 외교 안보 대화 또 한중일 정상회의 실무급 회의 등을 통해서 물밑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악재 겹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한 살얼음판을 걷는 한중 관계 우리 시장 미치는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어쩌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중 관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국면이 됐는데요. 이 돌파구는 좀 어디에서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감정이죠. 이게 공교롭게도 제 석사학위 논문이 조중 관계네요. 아, 제가 네. 또 뭐 나름 인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전문가입니다. 제대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이게 쌓이고 쌓인 거죠. 우리는 중국 그러면 또 역사적 관계도 있고 네. 중국은 또 왠지 한국에 대해서 조금 우월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한국과 좀 가깝고 싶은데 이게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한 관계인데 한국은 또 우리는 또 이제 미국과 또 가까우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또 경제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차직 하던 상태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작정하고 네. 비판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지금 보복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하고 있었던 이 또 이제 중국 대사로 임명이 된 정재우 대사가 1200km 지방에서 출장을 나간 상태인데 베이징으로 불렀어요. 아, 네. 사실상의 초치죠. 네. 그것도 차관보가 우리는 차관이었는데 차관보가 아니 한국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막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근데 해법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해법은 미국이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미중 충돌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풀어나가야죠. 저는 네.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 됐든 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외교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으면 시진핑 주석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좀 경제 외교를 조금씩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좀 길을 험난하지만 만들어 가기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민간에서의 뭐 왜 뭐 예. 뭐랄까요 활발한 교류 이런 예.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의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중국과의 그렇습니다. 관계, 무역 내지는 어떤 뭐 관광 이런 예.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들은 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런지 물론 또 중국이 리오프닝이 좀 더딘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뭐 아니다 뭐 기대해보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색된 분위기. 저는 두 글자로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두 글자. 더 서를 기억해주세요. 더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힘들지만 더 서쪽은 뭐냐. 베트남 쪽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베트남 그리고 쪽. 더 서쪽. 베트남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어딥니까? 어딥니까? 중동이죠. 네. 중동은 여행이. 왜? 중동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 그래서 두바이,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잖아요. 네네. 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동 쪽에 관련된 항공 아무래도 이제 좀 대형 항공사들은 중동 쪽이 있고 저가 항공사들은 동남아나 또 베트남 쪽에 더 치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쪽에 더 눈여겨 보시는 것이 여행사들도 그렇고 모두 뭐 하나투어가 됐던 여행사들도 그쪽에 베트남 여행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쪽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중국의 서쪽, 더 서쪽으로 나가는 예. 이런 기회들을 한번 노려보자. 베트남과 고선지 전략입니다. 네. 고선지 전략. 그러네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되어 있지만 네. 피해 업종도 분명히 있을 거고 수혜 업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번 가려볼까요? 저는 본능은 살리고 네. 전통은 죽여라. 본능은 살리고 전통은 죽여라. 네, 왜냐하면 본능은 중국 지도부, 공산당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아. 사람 마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건 뭐냐면 지도부가 통제하거든요. 언론도 통제하고. 아,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건 뭐냐. 자동차는 원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 거야.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는 뭐냐면 대체로 이제 중국의 산업 구조가 92년 수교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상당히 득을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로 가는 데에는
중국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품을 우리가 중국에 대량으로 제공하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공장이 됐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우리가 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여전히 필요로 한다. 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본능. 이건 중국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또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K-콘텐츠 이건 안 돼. BTS, 예. 블랙핑크는 계속 또 봐야 돼, 들어야 그렇죠. 돼. 예. 네, 게임, 엔터, 그리고 건설기계는 뭐냐면 우리 건설기계 워낙 좋거든요. 네. 이건 중국도 대형 재난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써야 되고 전선 품질 너무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재가 먹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예. 이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이건 식품재가 쪽은 계속해서 우리 쪽 한국 쪽 제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도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못 믿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효기간도. 그런데 그렇죠. 한국 제품 제가 어느 제품이라고 말씀 네. 못 드립니다. 아 이거 먹어야 돼. 우리의 머리 좋아져야 돼. 베이징대 칭화대 보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네. 또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할릴 수밖에는 없는 또 분야가 되는 것이죠. 그 딱 와닿네요. 본능은 네. 살리고. 전통적인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한중 갈등도 더 깊어지고 있는데 예. 글로벌 자금들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조금 피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펀드 플로우도 보면 중국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또 수혜가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 간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 네. 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도 이제 중국 쪽 좀 줄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하도 미국에서 또 난리법석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나 대만 쪽으로 가거든요. 한국, 대만. 여기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더 서. 그러니까 투자도 더서 쪽으로 간다. 왜 그러냐면 동쪽으로 갈 게 없잖아요. 우리 동쪽으로 해봐야 일본밖에 없는데 네. 일본이 이미 이제 선진국이고 네. 신진국이고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좀 선진국 반열로 가고 있는 나라가 대만 쪽. 네. 그러니까 대만 쪽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분야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중동 호르무즈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2030년을 열 것이다.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머니플로우에 있어서도 베트남과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배종찬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